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한글 2007이고요. 계산식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따지면 세 가지는 아니고 한 가지인데 과정이 좀 다르다 뿐이죠. 첫 번째 방법은 해당 계산을 할 셀을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하시고요. 블록 계산식 하시고 평균을 구한 평균 합계 합계하면 되겠죠. 평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형식이 지정되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결과값이 입력될 셀에서 우클릭하시고요. 쉬운 계산식 하셔가지고 예. 세로 평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방법은 계산식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계산식 하시고요. 우클릭하시고 입력될 셀에서 계산식 하시고요. 직접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이게 A1, A2, A3, B1, B2, B3, C1, C2, C3가 되거든요. 그래서 C1부터 C3까지의 평균을 구하라는 명령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형식이 이게 이제 질문하셨던 건데 이렇게 소수점 몇 자리까지 할 건지 선택하고요. 천단위 구분을 자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되는데 앞에 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요거를 적는 불편함은 있지만 요거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래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보통 합계를 구한다든지 평균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 이 정도가 나오겠죠.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건 나오니까 어떤 것이 나오는 것 나올 건지는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어떤 명령 함수가 나오는지 문제에 나오는 출제가 되는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요거를 두 가지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시 가셔서 요 계산식 위에서 우클릭하시면은 깍색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셔야 되고요. 그냥 그 계산식 있는 셀에서 해야 됩니다. 우클릭하시면은 계산식 고치기가 나옵니다. 컨트롤 NK죠. 여기서 형식을 바꿔주시면 되죠. 한 자리로 다 맞춰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한 자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수고 뭐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